올 한 해 가장 의미 있고 역동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하나금융그룹 베스트샷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하나금융그룹 베스트샷 시상에는 하나금융지주 안영근 전무이사와 2017년도 수상자 이형준 선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하나금융그룹 베스트샷은요, 국내 골프 언론인과 골프팬 여러분들의 투표를 합산해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과 골프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 주인공이 누군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하나금융그룹 베스트샷 후보자들을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첫 번째 후보, 제14회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최종 라운드 18번 홀. 전가람 선수의 첫 우승을 확정짓는 버디 퍼트입니다. 두 번째 후보, 제네시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5번 홀. 김승혁 선수의 환상적인 백스핀샷 이글입니다. 세 번째 후보, 동아회원공그룹 부산오픈 3라운드 8번 홀. 모두의 부러움을 산 이형준 선수의 홀인원입니다. 네 번째 후보, DGB 금융그룹 대구 경북오픈 최종 라운드 17번 홀. 이성호 선수의 기막힌 벙커샷 버디입니다. 다섯 번째 후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 10번 홀. 이태희 선수가 만들어낸 기적의 알바트로스입니다. 여섯 번째 후보, 골프전 BYD 교육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 7번 홀. 이정환 선수의 페어웨이 벙커샷 이글입니다. 네, 정말 우열을 가리기 너무나 힘든 대단한 샷들이었는데요. 바로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 하나금융그룹 베스트샷의 주인공은 이태희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올해 최고의 샷으로 선정된 이태희 선수의 알바트로스는 올 시즌 유일한 기록입니다. 골프 언론인에게는 1위, 팬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요. 총 4,350포인트 중 1,286포인트를 획득해서 29.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시상은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 바로 이어갑니다. 네, 카메라 가운데를 봐주시고요. 네, 아, 다시 봐도 멋진 그 샷. 이태희 선수, 저희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코리안 투어에서 3년 만에 나온 알바트로스입니다. 다시 봐도 참 멋진데요. 자,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다시 여쭈고 싶네요. 일단 제가 알바트로스를 처음 그때 이제 제 골프 인생에서 처음 해봤어요. 연습 때도 못했는데 그때에서 너무 기분이 일단 좋았고요. 일단 사실 마운드 뒤에 이제 홀컵이 있어서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잘 쳤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갤러리 분께서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고 하셔가지고 전 뒤로 넘어가서 해저드에 들어갔다는 줄 알고 해저드 들어갔다고요? 물어봤는데 홀컵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 신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뭐 다시는 뭐 몇 번을 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뭐 정말 굉장히 기분 좋은 샷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홀인원보다도 확률적으로 어렵다고 한 알바트로스 이게 소감만 들어도 다시 봐도 참 짜릿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베스샷뿐 아니라 올해 베스트 활약도 보여주셨어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승은 꼭 못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게 제가 다치지만 않고 좀 제가 시합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만족할 만한 경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멋진 내년 시즌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희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